네, 안녕하세요. 오늘 항공승무원 관련해서 진로특강을 진행하게 된 박서우입니다. 처음 강의를 제안 주셨을 때 사실 살짝 설렜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느낌 때문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청년, 그죠? 그래서 오늘 얼마나 또 아름다운 이 열정 넘치는 청년 여러분들께서 와주실까 굉장히 두근거림을 안고 왔습니다. 네, 오늘 네, 많이들 바쁘신가 봐요, 그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 함께하지 못해서 조금 네,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2시간 동안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는 다 알려드리고 갈 테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혹시 이 중에서 실제로 저는 항공승무원에 도전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 혹은 준비 중입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시는 걸까요? 혹시 있으시면 네, 강의 마치고 네, 제 명함 받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대한항공에서 잠시 비행을 하다가 교육에 조금 더 뜻을 두고 내려와서 현재 학교와 학원에서 이제 승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11년째 항공승무원 관련 면접 교육이라든지 일반적인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강의 그리고 뭐 그 외에 글로벌 매너 같은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선 항공승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사전에 제가 그 질문을 받아본 것 중에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찐 단점이 궁금해요 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공승무원으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장점과 단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항공승무원이 특히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좀 많이 침체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비전은 과연 어떠할지 그리고 꼭 항공승무원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신 분야에서 좀 이제 이런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들이 필요할지 그 미래의 인재상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항공승무원이라고 하면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않으신 분들도 어떤 직업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항공승무원이 그럼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대부분 기내에서 음료를 서비스하거나 식사를 서비스하는 그 기내 서비스만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난 8월에 개봉했던 비상선언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까요? 아무도 안 보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일만 하시나 봐요. 그쵸? 훌륭합니다. 네. 이 영화를 혹시 보시게 된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직업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화 내내 굉장히 눈길을 끄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앞에 사진에 보이시는 바로 3호장 승무원인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기내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해서 막 긴급한 사람들이 모두 패닉에 빠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독 침착한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었고요. 특히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된 채로 이제 승객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만하라는 사인을 줄 때까지 그 승객을 지키기 위해 승객을 살리기 위해 정말 그 애를 쓰는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사실은 바로 그것이 항공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항공승무원의 시초는 특히 최초의 여승무원은 항공사에서 간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항공법상에도 보시면 항공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을 해서 승객들을 위한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쪽에 보시는 네, 조금 무서운 저 사진은 2013년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착륙을 하던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가 방파제에 부딪히면서 동체로 비상 착륙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진으로 보셔도 아시겠죠. 굉장히 충격이 컸고 또 승무원도 꼬리뼈가 부서지는 등 부상을 많이 입은 상황이었지만 마지막까지 모든 승객들을 업어서 탈출을 시키는 등 승객들을 위한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외신들로부터 정말 진정한 영웅이라고 굉장히 칭송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이죠. 아마 이 기사 때문에 또 오늘 신청하신 분들 안 오셨을까 봐요.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 필리핀 세부 공항에 착륙을 하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그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다고 해요. 비가 너무 많이 그 오늘 악천후여서 시야가 전혀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또 야간이었고 그렇다 보니 바닥도 굉장히 미끄러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착륙을 할 수 없어서 비상 착륙을 두 번 정도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또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이 났고 또 거기 현지 공항 시설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서 비상 그 착륙을 유도하는 그 자동 착륙 유도 장치가 또 고장이 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그래도 기장님께서 기지를 발휘하셔서 수동으로 착륙을 이제 시도를 하셨고요. 이제 비상 착륙으로 동체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항공기 자체는 좀 파손이 심하긴 했지만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히도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모든 승객들을 구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관련 그 당시에 탑승하셨던 승객분들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이제 비상 착륙을 한다라고 이제 비상선을 하는 순간 모든 승무원들이 큰 소리로 승객들을 이제 진두지휘를 했고요. 대피 지휘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특히 또 항공기 밖으로 탈출을 해서도 혹시 항공기가 폭발하거나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까지 승객들을 케어를 해서 대피를 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뭐 고마웠다, 감동받았다라는 내용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고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항공 승무원의 본캐는 안전요원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날 그날 비행에 탑승해야 하는 승무원의 수가 승객들의 수에 비례해서 반드시 비행 근무에 임해야 되는 승무원의 인원수가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승무원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방금 말씀드린 보안과 안전 관련된 업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안 업무 관련해서는 비행기에 탑승을 해서 승객들이 비행기에 도착하시기 전에 승무원들이 먼저 도착을 해서 항공기 구석구석을 다 살핍니다. 혹시라도 수상한 물건이 있진 않은지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비행 중, 비행 후까지 승객들이 다 내리시고 난 후까지 보안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죠? 네, 비행기 탑승하실 때 승무원 입구에서 뭐라고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탑승권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간혹 어떤 분들은 괜찮아요. 자리 제가 찾아갈게요. 하고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것 또한 중요한 보안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좌석을 안내해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탑승권을 그 게이트에서 지상 직원이 한번 확인을 하지만 승무원이 육안으로 탑승구 앞에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보안 업무라는 거 오늘 배우셨으니까 앞으로 혹시 비행기를 타실 일이 있으시다면 이제 승무원들이 원활하게 보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탑승권 잘 보이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기내 화재라든지 갑자기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감압 현상이라든지 폭발 혹은 테러, 기내 난동과 같은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과 관련한 매뉴얼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항공 승무원들은 매년 한 번 교육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기내에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응급처치 장비에서부터 폭발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화재 진압 장비는 물론이고 간단한 수술 도구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료용 도구도 다 있기 때문에 심지어 기내에서 출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대단하죠? 네.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위험 상황에 대한 훈련을 충분히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고 승무원들을 입고 비행기에 탑승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시기에 특히 우리 남자분들이 보시기에 저렇게 힘도 약해 보이고 그렇죠? 여리여리한 승무원들이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네,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쵸? 근데 참 다행히도 승무원은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팀으로 비행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팀으로 같이 협력해서 모든 상황에 대처를 하기 때문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다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네, 믿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의 업무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네, 식음료 서비스와 각종 안내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식사나 음료도 제공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와인이나 위스키, 칵테일, 혹은 뭐 식재료부터 뭐 소스 종류까지 정말 다양한 그 식음료 관련 지식을 미리 사전에 교육을 받고 있고요. 테이블 매너나 글로벌 매너 관련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혹시 몸이 불편하신 승객이라든지 뭐 나이가 많으신 분 그리고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와 같이 승객 유형별로 필요하신 도움을 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 업무로는 기내 면세품 판매와 엔터테인먼트 업무가 있는데요. 이 기내 면세품 판매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부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승무원들에게 많이 독려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승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정신없는 와중에 계산도 정확히 해야 되고 물건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좀 많이 힘들어하는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또 승객들 입장에서는 공항에서 미처 구매하시지 못한 면세품을 마지막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면세품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는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환율로 가격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기내에서는 항공사에서 지정한 한 달 기준으로 지정한 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간혹 방금 전에 내가 공항에서 봤던 면세품보다 더 저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구매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기간에 면세품 쇼핑만을 목적으로 한 특별 비행편이 운영이 되었었거든요. 그 비행편이 연일 매진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요즘은 승무원이 되려면 여러분 재능도 많아야 돼요. 네, 사진 보이시죠? 워낙 항공사별로 이제 경쟁이 심화되기도 하고 또 긴 비행시간이 지루하시지 않고 뭔가 좀 승객들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으실 수 있도록 우리 승무원들이 참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내에서 각종 이벤트들을 진행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음악회를 열기도 하고 때때로 패션쇼라든지 댄스를 보여주기도 하고 간단하게 승객들과 게임을 해서 선물을 나눠드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각종 이벤트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뭐 이쯤 되면 못하는 게 없다고 봐야죠.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소제목을 멀티플레이어라고 정해봤는데요. 기내 난동승객 발생했다. 그러면 뭐 테이저건을 쏜다거나 포승줄로 호박을 한다거나 해서 제압 정도는 거뜬히 할 수 있고요. 환자 승객이 발생하시더라도 주저없이 바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내라는 하늘 위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물품을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하는 그런 이제 고난이도의 서비스 환경에서 마지막 도착하실 때까지 스마일로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 3개국어는 기본으로 한국어 물론 거의 뭐 아나운서급의 기내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때때로 이벤트가 있을 때는 뭐 거의 이벤트 직원급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승무원을 민간 외교관이다 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못 들어보셨나요? 괜찮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러 왔으니까요. 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외국에서 한국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게 되는, 처음 만나는 한국 사람이 승무원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한국 사람에 대한 어떤 첫인상이라든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예쁘고 깔끔한 유니폼을 갖춰 입고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항상 웃으면서 일을 하지만 뒤에서는 이 다양한 역할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승무원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 승무원을 굉장히 멋진 직업이라고 평가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전에는 뭐 팔방 미인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너무 옛날 사람 같을까봐 네, 멀티플레이어, 멀티테이너라고 붙여봤는데 네, 동의하시죠? 네.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다면 과연 항공승무원 본인은 항공승무원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생활일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셨던 거죠? 네.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이 기내라는 공간이 사실 서비스를 하기에 그렇게 평안한 환경은 아닙니다.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내는 모든 공간들이 굉장히 좁고 협소하고 최소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서 서비스를 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뭐 물품 또한 우리가 지상에서 탑재를 하고 하늘로 이륙을 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것들로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 발생하건 간에 다 대처를 해내야 된다는 부분에서 어려움도 많고 그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좀 많은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감정 노동이라고 하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무원 하면 또 대부분의 승객들, 손님들께서 웃는 얼굴, 친절한 모습을 기대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 울고 싶을 때도 많지만 항상 웃는 얼굴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장시간 서서 근무를 하는 직업이라서 여러분 대부분 승무원들 보시면 굉장히 날씬해 보이시는 분들도 자세히 보시면 종아리나 다리는 굉장히 튼튼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만큼 뭐 붓기라든지 그렇죠. 또 항상 몸으로 이제 일을 하는 직업이라서 손목이나 허리 같은 데 부상도 많고 아픈 부위도 많은 편이고요. 또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일을 하죠. 그래서 공기는 탁하고 또 기압은 하늘이라서 낮고요. 굉장히 건조하고요. 항상 비행기 엔진 소음이라든지 그런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실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스케줄 근무를 하는 대부분의 직업이 그렇지만 네, 낮과 밤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신체에 생체 리듬이 깨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항공사에서 한 달 기준으로 비행 스케줄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근무하는 요일이나 어떤 날짜가 매번 바뀌게 된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 직장인들과는 생활 패턴이 많이 다르다는 부분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항공 승무원 직업을 3D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Difficult, Dirty, Dangerous. 네. 그래서 하고 싶으세요? 극한 직업입니다만. 네. 네. 그래도 참 많은 분들께서 항공 승무원을 꾸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요즘은 고등학생들이 아예 대학 진학 시부터 항공 서비스학을 전공을 해서 미리부터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전국에 100여 개가 넘는 항공 서비스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 항공 서비스 학과에 입학하는 것조차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고등학생들이 1년에서 2년 정도 입시 면접을 준비를 하고 입시 면접 치르는 과정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거의 승무원 면접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면접을 보면서 대학에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승무원이 되고 싶어 할까요? 동시 이해가 안 되세요? 왜 그런지? 왜 그럴까요? 멋있어 보여요. 멋있어 보여서. 네, 맞아요. 네. 그 유니폼을 입는 직업에 대한 또 로망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또 승무원을 하면 어떤 부분이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다녀가기 좋은. 그렇죠.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네.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저도 그래서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대한항공이 현재 기준으로 42개국에 107개 도시인가에 취항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내가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면 전 세계 42개국 100개가 넘는 도시를 다 가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공짜로. 네. 그만큼 큰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안 또 채용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올해부터 국내 항공사들도 채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프레미아, 티웨이, 그리고 현재 대한항공 채용이 진행 중인데, 지난번 TA 항공 채용 때 거의 만 명에 가까운 지원자들이 몰렸다고 해요. 근데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본인만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족 항공권 관련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제대 티켓이라고 해서 항공사 그 직원들의 가족들은 거의 유류세 정도만 내고 거의 공짜로 항공기에 빈 좌석이 있을 경우에 무료로 항공기 탑승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비행에 우리 가족들을 태워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빈 좌석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긴 하지만 너무 좋죠. 요즘 그 승무원 관련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 또 많더라고요. 그 살림남이라는 프로 혹시 보시나요? 저도 보진 않는데 그 배우 정태우 씨 아시죠? 네. 그분의 아내분께서 지금 대한항공 승무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내분이 하와이로 비행을 가시는데 아들이랑 같이 탑승을 해서 아내 찬스를 쓰셨더라고요. 너무 부럽죠. 네. 그래서 그런 큰 장점이 있는 직업이라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네. 승무원은 연봉이 높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한항공 기준이긴 합니다만 그 신입 승무원의 경우에 월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항공 승무원의 월급이?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를 입사하자마자 그렇게 받습니다. 월. 사실 승무원이 기본급이 많은 직업은 아니에요. 기본급이 높은 직업은 아닌데 비행 시간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선 비행을 하는 승무원은 비행 시간 수당이 많이 나온다는 거, 또 야간 비행을 하게 되면 야간 비행 수당은 주간보다 더 많이 나와요. 거기에 위험수당 같은 것들까지 붙어서 월급이 많게 되는 것이고요. 그 350만원이라는 기준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죠. 삼성전자 신입 직원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자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 집단이죠. 그래서 굉장히 여성 친화적인 복지가 마련이 잘 되어 있어요. 여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하는 순간부터 휴직에 들어갈 수 있고요. 전혀 회사에서 뭐 눈치를 준다거나 그런 거 없이 언제든지 편하게 다시 복직해서 비행이 가능하고,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공 승무원은 그래도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짧지 않나요? 소위 수명이 짧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회사에서 먼저 항공 승무원을 해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말 뭐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정도의 큰 어떤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먼저 해고를 하는 일은 없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낳으신 후에도 복직해서 비행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정년까지 비행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준하는 뭐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주거 비용 대출이라든지 그런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사무장에서 이제 선임 사무장으로 이렇게 진급을 하게 되시면 연봉이 5천, 7천, 제가 입사했을 때 들은 내용으로는 수석 사무장 최고 단계까지 진급을 하시게 되면 연봉이 1억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좀 솔깃하신가요? 자, 그리고 또 이 서비스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비행 근무를 오래 하신 분들에게 언제가 가장 보람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승객들과 관련된 일화를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자존감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성취감 느낄 때 맞아요. 우리가 뭐 소소한 데서도 행복감을 느끼지만 성취감을 느낄 때 굉장한 행복을 느끼고요. 비슷한 의미에서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이 사진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중국의 한 항공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기 울고 계시는 남성분이 몸이 많이 불편하신 승객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분과 같이 탑승을 하셨는데 그날따라 좌석이 만석이어서 어쩔 수 없이 아내분과 자리가 멀리 떨어지게 되셨다고 해요. 이분은 본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라 긴 비행시간이 이제 걱정이 되신 나머지 홀로 자리에서 울고 계셨고요. 그때 승무원이 다가가서 눈물을 닦아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위로를 해드렸고 식사 시간에 승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승객에게 식사를 떠먹여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을 하다 보면 승객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기도 하고요. 또 장거리 비행, 아주 비행 시간이 긴 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 내릴 때쯤 되면 승객분들과 묘한 어떤 동료의식, 전후회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가 감정노동이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감정 소모가 큰 그런 일이긴 하지만 그 반면에 굉장한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자, 이 모든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은 눈치도 빨라야 하고 또 행동도 빨라야 되고요. 상황 판단 능력도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승무원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얼추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 그렇죠? 네. 코로나 이전부터 최고의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우리 서비스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은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아마 대부분의 서비스 인력들이 자동화나 기계로 대체가 되면서 많은 직업들이 앞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들을 하고 계시죠. 그럼 항공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어떨까요? 자, 앞에 보시는 이 사진은 카타르 항공에서 올해 항공사 최초로 도입을 한 가상 승무원의 모습입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하는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항공 승무원 큰일 났네. 항공 승무원 가상 인간이 접수. 너무 무섭죠? 접수. 네. 그런데 그런 기사들을 보면 당연히 아, 항공 승무원도 이제 가망 없구나, 전망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어때요? 여러분들이 비행기에 탑승을 하셨을 때 앞서 보신 것처럼 그런 비상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요. 혹시 내가 아플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가상 승무원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가상 승무원은 말 그대로 멀티버스 상에서 이제 승객들의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항공기를 탑승하셨을 때는 불안하고 불편한 그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따뜻한 눈빛과 미소로 이제 공감을 해주고 서비스를 해줄 그런 이제 사람 승무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뭐 기술이나 AI가 발전하더라도 이 항공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항공 여행이 존재하는 한 필수 직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의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많이 보셨죠? 우리 메슬로우의 네, 다섯 가지 욕구 단계. 지금은 이제 물질이 너무나도 풍요로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객들은 이러한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들, 뭐 물질적인 그런 욕구를 만족시켜드려서는 더 이상 만족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안전의 욕구, 생리적인 욕구, 그러니까 비행기가 편안하고 안전한 것은 이제 당연한 기본 요건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의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점차 더 높은 수준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어떤 욕구가 있냐면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나 존중받고 싶어 라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으시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욕구를 얼마만큼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서비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제는 단순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이 가치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뭔가 고객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가치를 전달해야 되는 시대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할 때도 의미를 만들어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뭐 꼭 항공 승무원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건 간에 뉴 노멀 시대에는 이런 자질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디지털 문해력입니다. 이제는 컴퓨터, 뭐 IT 기술이 접목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서비스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워낙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스스로 찾아서 학습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오늘 학습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뭔가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로 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내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분야의 전문가만 되어서는 부족하다고 해요. 여러 분야의 지식과 기술들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떤 돌발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건 간에 그 문제를 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승무원을 채용할 때도 보시면 뭐 그 상황과 관련된 롤플레잉 질문이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또 협업 능력, 팀워크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요즘 세대들에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개인의 아니만을 좀 중요시 여기는 이런 현 세대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뛰어난 협업 능력만 갖추신다면 정말 어느 조직에서든 원하는 그런 인재가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공감, 소통 능력입니다. 이제는 대면상에서의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비대면상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또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보시면 뭐 SNS라든지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공사 유튜브나 SNS도 보시면 승무원들이 거기에서 이제 뭐 잠재 고객이나 승객들과 소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약을 펼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 때문인지 최근 항공사 공채에서는 자기소개 단계를 셀프 동영상 제출로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SNS 활용 능력도 중요하고요. 비대면 의사소통 능력도 요구가 되는 시대인 것이죠. 참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그죠? 그런데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알아보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려는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자질들을 충분히 갖춰 나가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계신 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뭐 4차 산업혁명으로 뭐 일자리는 점차 없어질 것이고 뭐 경기 침체로 또 채용시장은 뭐 점점 얼어붙고 네. 얼마 전에 제가 조금 놀라운 기사를 본 게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로봇에 관한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의 어떤 고유 영역이라고 여겼던 창조를 해내는 그런 영역에서까지 이제 로봇 AI가 그림도 그리고요, 작품도 만들고요, 음악 작곡도 한대요. 큰일 났다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만약에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시라면 그 영화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중요한 장면, 주인공의 감정선을 살려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장면에 들어갈 배경음악을 AI에게 작곡해달라고 맡기시겠어요? AI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극적 미묘한 우리 인간의 감정을.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네, 얼마나 뭐 이런 AI나 기계 기술이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간만이 해야 하는, 그렇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항공 승무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감성과 지성을 모두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형 인재가 되신다면 여러분이 목표로 하신 분야에서 반드시 꿈을 이루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좀 쉬셨어요? 네. 항상 되게 진지하게 임해주시니까 쉬는 시간에 침묵을 깨기가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네, 아 여러분 괜찮으시죠? 제가 아주 소중한 시간을 뺏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일단은 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2부에 지금 포스트잇 참 많이 붙여주셨는데 오늘은 네, 하나씩 뭐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 원장님 보시고 좀 가장 좀 눈에 띄는 질문이 있었다면 하나 더 골라주시면 어떨까요? 네, 굉장히 네. 단답으로 적어주셨어요. 이 집 눈에 띄는데 네. 네, 이 질문 먼저 답변을 해볼까요? 혹시 계시나요? 이 집? 이 집? 아 오늘 오시지는 못하셨던 것 같은데 네, 여기 비슷한 네. 질문이 또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아 여기 있네요. 승무원을 그만둔다면 이직하기 좋은 직업은 어떤 직업인지 네. 혹시 승무원이 됐다가 막상 해보니 적성에 안 맞을까 봐 걱정이 되시는 거죠? 네, 요즘은 또 워낙 다양한 분야로 도전을 하는 추세니까요. 그렇죠? 이직을 또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서도 네. 그래서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만 명의 지원자들이 지원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승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거의 면접으로 사람을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3차까지 면접만 3번의 과정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승무원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면접을 굉장히 잘 본다. 그래서 면접에서 뭔가 면접관들을 설득하는 말하기를 잘하고 면접관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호감형이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건 일반 회사에도 충분히 다들 다시 재취업을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슷한 분야, 서비스 관련 분야, 호텔이나 리조트로 또 이직을 하는 그 지상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런 분야로 또 이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금융권이나 보험회사와 같이 대면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직종은 어디든 많이들 취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이직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 계세요? 이직에 조금 내가 오늘 네. 오늘은 저희가 사실 좀 소규모로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좀 던지면서 같이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편안하게 자유롭게 뭐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혹시 오늘 이 강연을 신청하신 이유가 승무원이라는 직업 자체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 승무원.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네, 네. 계시고. 여러분들 혹시 오늘 여기 붙여주신 이 직업, 이 질문이 궁금하신 분가요? 네. 아, 그럼요. 요거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네. 요 업계, 승무원이나 항공 업계 분위기가 좀 어떤지 요거를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초반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많이들 힘들어 하셨어요. 우선 항공 노선 자체가 이제 운항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즉 승무원들이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3-4개월씩 돌아가면서 승무원들이 휴식을 하고 비행을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됐었다고 하고요. 좀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그런 항공사에서는 6개월에서 기약 없이 이제 무급 휴직에 들어갔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 생계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셨었고 그런데도 다행히 네, 지금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거의 모든 노선들이 다시 다 재개가 되었고 그래서 다시 현업으로 돌아가서 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근무 환경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이제 비행을 하던 당시에 승무원들이 고글을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복에 장갑까지 끼고 네, 비행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기내에서 이제 식음료 서비스가 네, 제공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승객분들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장거리 비행을 그냥 앉아서만 가셔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되어서 승무원들이 마스크와 장갑 정도만 착용을 하고 기내에서 식음료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외항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항공사에서는 이제 곧 기내 마스크도 벗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상황이 좋아져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제가 문득 하나 이제 떠오른 게 아까 승무원을 하다가 이직하는 상황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뒤늦게 내가 승무원이 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일을 네. 하다가
뒤늦게 승무원이 되고 싶은 경우에는 사실 그 예승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어릴 때부터 네. 항공 관련된 학과에 진학을 한다거나 혹은 승무원 학원에 다니면서 좀 준비를 해서 가는 경우가 아니라 네. 이런 좀 반대의 케이스가 있다면 어떤 조건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항공 승무원은 항공사에서 채용을 할 당시부터 전공과는 무관하게 지원자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부에서 사회학을 전공을 했고요. 제 동기들을 예로 들어드리자면 뭐 체육, 음악, 미술과 같은 예체능을 전공한 사람들도 있었고 뭐 국어 교사라든지 뭐 인테리어 디자이너, 뭐 식품 관련 이런 일 전혀 승무원의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직종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강의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융복합 서비스 네.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에서는 이런 다양한 분야의 어떤 지식과 기술들을 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것이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혀 전공과 무관하게 그 지원자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승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면접 과정만, 채용 과정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답변을 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혹시 어릴 때부터 승무원이 꿈이셨나요? 라고 또 물어보셨는데, 네. 제 학창 시절이 궁금하시다고,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우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승무원은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 전공이 사회학이었고요. 제가 사회학과를 진학했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나는 그냥 사람들을 향한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해서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단 한 학기도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낸 적이 없었어요. 네, 그 모든 제가 했던 경험들이 다 사람들과 대면해서 뭔가 소통을 하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제가 대학 그 홍보대사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국내 봉사, 뭐 해외 봉사,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여러 분야에서 네,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뭔가 사람들과 부대끼는 경험을 하다 보니 이제 4학년 저도 이제 취업반이 돼서 아, 나도 이제 취업을 해야 하는데 네, 어느 분야로 가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과 제가 했던 경험들을 모두 종합을 해보니 이제 항공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나왔던 거죠. 여행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매번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그때 네, 취업을 앞두고 항공 승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해보셨으니까 네,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차이점은 합격 꿀팁 부탁드려요 해주셨는데 네. 혹시 이런 꿀팁이 있을까요? 네, 우선 네. 그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죠? 합격 꿀팁이라고 한다면 승무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 대한 직업이기 때문에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너무 호감이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우리 회사에 채용을 해서 우리 회사 유니폼을 입혀서 기내에 탑승을 시키면 승객들한테 정말 서비스를 잘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모습과 그런 어떤 애티튜드가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합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에서 사람들을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을 뽑아서 뭔가 경쟁 시장에서 우리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본다면 승무원은 그런 업무와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뭔가 팀으로서 잘 어울릴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면접에서 충분히 드러나 보여진다면 합격들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시각적인 부분으로도 드러나야 하고요. 그리고 말을 할 때의 어떤 청각적인 부분 목소리 톤이라든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그래서 그런 시각적인 부분, 청각적인 부분이 모두 다 드러나야 한다는 점 그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정말
누구나 승무원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누구나 도전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업무 자체가 오늘 보신 것처럼 정말 아무나 그 생활을 버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업무가 힘든 것이지 승무원이 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요즘은 키 제한도 없고요. 스펙이라는 것도 일반 기업처럼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지 뭐 고도의 스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나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시각적으로도 드러나야 되고 청각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스피치도 배우시고 당연히 어학 능력도 좀 중요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다면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항공사 지원 자격 요건 자체를 보시면 토익 점수만을 자격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익 점수가 일반 우리 대기업에 취업하시려면 보통 뭐 800대 이상 900점대를 요구한다고 하죠. 근데 승무원은 기본 요건이 550점에서 600점대입니다. 이렇게 낮춰놓은 이유가 근데 이것이 제가 입사할 당시의 점수 그대로거든요. 뭐 10년, 20년 전 점수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 말은 이제 단 하나의 요건, 외국어 자격만을 요구를 하는데 외국어를 잘하면 좋지만 조금 토익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그러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학 점수를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나머지 부분, 서비스인으로서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면접에서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승무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직군이라서 면접을 1차, 2차, 3차까지 보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서비스 마인드나 자질들을 모두 어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능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타고나길 말을 잘하고 그렇죠? 돌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사람들 앞에서 잘 웃으면서 자신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으시면 그런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만 준비를 하셔도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피치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연습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나머지 시각적인 부분에서 뭐 미소라든지 자세 같은 부분을 조금 더 훈련을 하신다거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승무원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보다는 좀 이렇게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말씀해 주셨던 그 1, 2, 3차 면접을 혹시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 면접과는? 그래서 대한항공 기준으로 3차 면접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1차 면접은 실무진 면접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지금 현업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객실 사무장들이 면접관으로 들어오셔서 1차 이미지적인 평가를 위주로 이제 지원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이제 통과가 되신 분들은 2차 면접에서 임원진 면접, 그래서 임원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어떤 사고방식 같은 부분,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는 이제 사장단이 면접관으로 들어와서 1차, 2차 면접을 실은 이 지원자들이 과연 정말로 우리 회사에 정말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채용을 했을 때 얼마만큼 오랫동안 우리 회사에 충성을 다해서 근무를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 마지막 검증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1차, 2차 면접을 통과하시는 동안 결국엔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무기로 쭉 그 모든 과정을 통과를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건 혹시 있을까요? 승무원 실상 아까 힘든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 실제로 근무하실 때는 좀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승무원 실상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힘든 점, 실제 준비 과정 스토리 이런 거 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우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힘든 점, 승무원으로서 힘든 점을 앞에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상상해 보시면 10시간이 넘는 비행 근무를 하고 이제 현재 도착을 해서 내가 런던에 왔어요. 내가 파리에 왔어요. 너무너무 내가 그리던 도시에 도착을 했지만 막상 피곤해서 피곤해서 호텔방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생겨요. 그리고 또 뭐 개인 편차가 있겠지만 뭐 건강하신 분들은 도착하자마자 네, 캐리어 던져놓고 바로 관광을 나가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어요. 네, 기본적으로 내 체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뭐 위험이라든지 그런 불규칙한 생활에서 오는 네, 그런 힘든 부분들 때문에 또 비행을 좀 오래 지속을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개인에 따라서 많이 다른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나 잘 자고 어디서나 뭐 잘 먹고 언제 먹든 언제 자든 상관없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비행 생활을 즐겁게 즐길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무리가 오시는 분들은 네, 비행을 오래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아까 원장님이 수명이 짧다라고 네. 연구해 봤는데 네. 사실 회사에서는 이거를 네. 권고해서 사실까지 안 한다. 저는 안 없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대부분 이런 직업 환경 때문에 자발적으로 오는 것 때문일까요? 이런 오해들이 있는 이유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근무 환경이 많이 다른 부분 때문에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이제 자의에 의해서 일을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인지 항공사에서는 처음 신입 승무원을 이제 채용을 하면 2년이라는 인턴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은 인턴이지만 100% 정직으로 다 전환이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고요. 뭐 월급에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인턴 승무원과 정직 승무원이 그렇지만 그 기간에 아무래도 그 적응 기간이라고 보고 그 기간에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해외여행 갈 때 열몇 시간 그냥 타고만 있어도 피곤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타고 있는 그 시간 동안 근무를 하시는 거니까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지금 힘든 점에 대해서 되게 지금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좀 답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비전공자가 승무원되는 방법도 말씀을 조금 드린 것 같고 네, 요거 좀 궁금해요. 네, 요거 가장 응대하기 어려웠던 고객의 경험 있으실까요? 비행하시면서 아 정말 이때 좀 힘들었다는 네. 에피소드가 있다면 생각보다 이제 이거는 다른 승무원분들께도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소위 진상 내고기라고 하는 응대하기 까다로운 그런 손님들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런 손님들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뭐 일반 사무직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뭐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제 동기들과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냥 털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승무원들도 뭐 매번 까다로운 승객이 있으시고 뭐 그런 분들을 충분히 이해 못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의외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비행시간이 지루하시다 보니까 특히 장거리 비행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들과 그렇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음료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비행 관련 이제 정보를 물어보시다가 계속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자식 이야기, 사돈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네, 혹은 또 여기에 또 그런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재밌는 질문인데 연예인 씨 정말 많이 만나요? 네, 그런 것처럼 승무원들과 뭔가 친근감을 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같이 대화를 하고 뭔가 이런 친분을 쌓고 싶지만 업무 자체가 보신 것처럼 정말 연속적으로 쉴 틈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승객분들의 그런 어떤 요구에 다 맞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난감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이제 화제를 이렇게 아 네 그러셨군요 하면서 이렇게 공감을 해 드리면서 아 그런데 하면서 계속 화제를 돌려서 그 자리를 네, 피하는 부분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런 분들이 계시네요. 저희가 웃으면서 항상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응대를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뭔가 잘 들어줄 것 같고 네. 그런 마음을 드셨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친절하게 다 받아주시니까
네, 그럼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대시를 받고 막 쪽지를 전달해주고 이런. 이거는 사실은 그 항공사 업무 매뉴얼상으로는 뭐 승객에게 개인적인 어떤 금품을 받는다거나 뭐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승객 입장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시기에, 다른 승객들이 보시기에 승무원이 승객하고 뭐 명함을 주고받고 뭐 이따 연락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부적절해 보이죠. 그래서 규정상은 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좋게 봐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네, 웃으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응대를 하니까 또 많은 남성분들께서 조금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명함을 주면 나한테 연락을 줄 것 같은데? 그런 용기를 얻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많아요. 연락처를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뭐 본인의 어떤 자녀분을 소개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연예인들도 보시면 특히 개그맨들 보시면 왜 승무원분들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죠. 이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네, 몰래 뭐 냅킨이나 네, 네, 슬쩍 연락처를 드리기도 하고요. 네, 상대방이 조금 내 스타일이 아니다. 네, 조금 곤란할 것 같다. 연락을 주고 받는 건. 그러면 이제 정중하게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 규정상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규정상이니까 거절해. 아, 의미였군요. 아, 역시 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힘든 얘기 좀 많이 해주셨는데 반대로 가장 좋은 점으로 꼽아주신 게 뭐 이런 이제 해프닝도 있지만 여행을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걸 좀 장점으로 꼽아주셨는데 혹시 근무하시는 동안 몇 개국이나 가보셨을까요? 개국으로는 저는 아프리카는 못 가봤고요. 네,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대륙은 다 가봤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하기 좋은 도시가 있을까요? 그 취향마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화려한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뉴욕을 좀 좋아하실 것 같고요. 특히 그 타임스퀘어 광장 밤에 가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야경에 내가 정말 해외에 와 있구나 라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위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특히 또 스위스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여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스위스는 그 정말 동화 속 풍경 이 눈앞에 펼쳐진 듯한 그 광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네, 꿈에도 나올 정도로 잊혀지지 않는 그런 광경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조용하고 아름다운 그런 자연을 좋아하신다면 저는 스위스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스위스가 로망의 네. 나라 중에 하나였고 아직 못 가봤는데 또 추천해 주시니까 더 가고 싶네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스위스나 어떤 유럽 지역은 신혼여행으로 가면 싼다. 저는 사실은 신혼여행으로 네. 스위스를 너무 가고 싶은 게 저의 계속 로망이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좀 걸어다닐 일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 체력 왜 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유럽으로 가면은 이렇게 편하게 가는 게 아니라 도보 여행이 많고 네. 뭘 그래서 싸운다 이런 게 있던데 네. 네, 저는 계속 가고 싶었거든요. 아마 배낭 여행으로 가시게 되면 좀 그럴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저는 반대로 스위스의 그 아름다운 호수를 보면서 네. 아, 여기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와야 되는 장소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배낭여행 하지 마시고 네, 신혼여행 편안하게 네, 차량 이용하시고 기차를 이용하시면 네, 로맨틱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언젠가 네. 언젠가 스위스 여행 가서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비행에서 여행하는 얘기는 이제 답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좀 이걸 물어보겠어요. 여행을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며칠 정도 가능한가요? 해주셨거든요. 네. 장거리 비행의 경우에는 현지에 도착해서 보통 이틀 정도 체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틀 동안은 완전한 자유 시간이기 때문에 쇼핑을 하건 관광을 하건 이제 자유롭게 현지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다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또 좋은 것이 그 포듐이라고 해서 현지에서 체류하는 동안 뭐 교통비나 식비로 쓰실 수 있는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취항하게 되는 국가별로 그 국가 현지 물가에 비례해서 포듐이 나오게 되는데 꽤 짭짤해요. 그래서 막 비싼 레스토랑에 가지 않는 이상
꾸준히 남아서 한국에 와서 용돈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틀 정도 현지에서 이제 관광을 하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또 2박 3일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스케줄은 같이 이제 비행을 하게 된 동료 승무원들과 일정이 같은 걸까요? 요거는 항사마다 조금 규정이 다른 것 같긴 한데요. 네. 대한항공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팀이 있고 팀장님이 계시고 팀원들이 있는 팀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비행을 팀으로 같이 다니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 비행 스케줄에 따라서 그날 일할 승무원들이 이제 소집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어요. 네. 이게 팀 언니 너무 좋고 우리 팀장님 너무 좋은 분이시지만 또 네 이게 회사잖아요. 그쵸? 승무원들에게는 회사고 회사의 상사와도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팀 비행보다 오히려 네, 다른 팀에 내가 조인이 되어서 네, 자유롭게 네, 좀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이제 투어를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꿀팁을 알겠네요. 네. 근데 이제 얘기 들으니까 프로듀서에서 저는 이제 확 꽂혔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그냥 저 한 10년 좀 고생할 생각하고 한 번쯤 해보는 네, 것도 나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아, 이렇게 좋은 점이 있었네요. 네. 그러면, 네. 지금 면접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계속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장기간과 단기간 비행 기간은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네, 정확한 액수는 정말 노선에 따라서 비행 시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 말 그대로 비행 시간에 따른 이제 수당을 받는 거라서 장거리 비행, 저 국제선 비행과 국내선 비행을 예로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 국내선 비행은 비행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한 시간도 채 되지 않는 도시들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사실 승무원들이 업무 중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승객들이 탑승하시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이제 무거운 짐 올리는 것도 도와드려야 되고 빨리 탑승을 끝내야만 정시에 이제 출항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순간 굉장히 정신없고 많이 힘이 드는데 그 탑승 업무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탑승해서 이륙해서 도착하고 다시 또 탑승해서 이륙하고 도착하고 퀵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짧은 단거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비행 수당은 적은데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힘이 든 네, 그런 비행이고요. 장거리는 이제 비행 시간은 길지만 중간에 그 벙커라고 하는 승무원들 휴식 공간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휴식, 다리 뻗고 뭐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고 오기도 하고 또 도착하면 이틀 동안 푹 쉬다 올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비행 시간에 따른 이제 수당도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단거리보다는 대부분의 승무원들이 장거리 스케줄을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원장님은 어쨌든 굉장히 많은 나라를 가보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여행을 간다면 내가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나 혹은 아직 가보지 못했던 나라 중에서 뭐 좀 가봐야겠다 계획하고 있는 여행지가 있으세요? 승무원들이 가장 추천하는 여행지는 그러니까 신혼여행 말씀하셨는데 참 오랫동안 하와이를 꼽아요. 네, 그래서 그 하와이 아름다운 비치에 굉장히 그 여유로운 분위기 를 많이들 추천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항공이 아프리카 네, 나이로비에 취항을 하는데 제가 거기를 못 가봐서 그 제 동기들이 다녀온 사진을 보면 그 사파리 투어를 네, 한 그 모습들을 보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간다면 꼭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파리 투어. 네. 아프리카는 맞아요. 가기가 네. 이제 엄두를 내기가 네. 조금 힘든 곳이다 보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들으시면서 또 현장에서 직성으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손만 들어주시면 제가 또 네, 질문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항공사별 인재상, 뭐 면접 치트키 이런 게 조금 있는데 보통 어쨌든 승무원 학원이라고 하는 전문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뭐 면접에서 이런 것들 잘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승무원 학원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승무원 학원은 그 면접 훈련을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면접에서 이제 중요하게 평가가 되어지는 부분, 1차적인 이미지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에 포함이 되는 뭐 스마일이나 자세. 그리고 승무원은 면접 때 이제 그 특정 규정 복장과 이제 헤어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주로 이제 답변을 할 때 참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대한 질문을 받아요. 뭐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지 혹은 뭐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지극히 뭐 개인적인 질문들, 그 외에 어떤 뭐 시사적인 질문들, 혹은 항공산업의 뭐 비전과 미래와 관련된 그런 전공 관련 질문까지 내가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면접 시간은 면접이 다 면접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면접관이 한 세 분 정도 앉아 계시면 지원자들 일곱, 여덟 명이 한 번에 같이 들어가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 시간이 뭐 20분에서 뭐, 그쵸, 15분에서 20분, 길면 30분 정도 채 걸린다고 하면 개인당 주어지는 시간은 뭐 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세 개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답변 안에 저는 진짜 너무너무 승무원 하고 싶고요. 저는 진짜 대한항공 뽑아만 주시면 대한항공 충성을 다할 거고요. 승객들한테 정말 저 서비스 잘할 자신 있고요. 이 모든 이야기들 다 녹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학원에서는 그런 면접 스케일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 유형별로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는, 그러니까 일반 직군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시면 좋은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요. 요즘은 뭐 승무원 과외나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채널이 많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좀 이제 공인된, 네, 좀 검증된 그런 기관을 통해서 좀 면접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네,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요즘 인터넷상에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그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항공사 공채 관련 혹은 면접 관련 이런 정확한 방향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좀 검증된 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면접이나 이런 걸 조금 이제 궁금해하셔서 답변을 조금 드렸고, 그리고 네, 그러니까 항공사별로, 네, 항공사별로 그 인재상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을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항공사별로 모든 기업에서 인재상이라고 추구하는 그 인재상들을 네,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 메이저 항공사라고 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같은 대형 항공사와 네, LCC라고 하는 저비용 항공사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개개인의 어떤 단독 행동보다는 팀 전체에 잘 어우러질 수 있는, 회사 전체의 어떤 네, 규율에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원하는 것 같고요. 근데 회사가 작을수록 반대로 이 개개인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끼나 재능이라든지 어떤 뭐 개인의 자질을 좀 뽐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하신 것 중에서 뭐 외모와 키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강사님께서 생각하는 승무원의 가장 큰 매력은 혹시 있을까요? 아까 제가 강의 내용에서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네, 네, 아무튼 여행이죠. 네, 아직도 저는 못 가본 그 아프리카가 너무 그립고요. 네, 그래서 요즘 또 특히 유튜브를 아까 승무원들이 그죠,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현지에서 체류하는 동안 이제 브이로그 영상을 찍어서 이제 업로드 하시는 승무원 브이로거들이 굉장히, 승무원 유튜버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도 가끔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 일반 직장과는 다른 생활 패턴 때문에 평일에도 얼마든지 내 자유시간을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이 한국이 아니라 해외의 어느 도시에서 내가 그런 시간을 좀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특별한 매력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달마다 이렇게 스케줄표가 나오잖아요. 저도 굉장히 비정기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거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러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필라테스 수업을 들으려고 해도 뭐 매주 화목 이런 것도 못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 체력 관리나 뭐 건강 관리나 이런 건 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게 몸을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 라고 하셨는데, 좀 자기 관리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네, 자기 관리를 잘 못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무원은 정말 자기 관리가 중요한 직업이라고도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정기적으로 뭔가 운동을 듣거나 그런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에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 짜투리 시간대로 굉장히 잘 활용하는 그 시간 관리 능력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승무원들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호텔에서 네, 머물게 돼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호텔 숙박을 제공을 해주는데, 호텔마다 피트니스 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지런하신 분들은 현재 도착하셔서 자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네,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뭐 러닝머신에 뛰시기도 하시고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요즘은 국내에도 이제 스케줄 예약제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런 운동 네, 시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들도 자기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승무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건강관리법은 몸이 좋은 걸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나는 네, 비행을 갈 때마다 그 나라에서 나는 여러 가지 건강보조식품들이라든지 뭐 비타민 네,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먼저 사서 챙겨 먹고 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를 관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그 승무원 유튜버 분들도 그런 컨텐츠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승무원이 추천하는 네. 꿀팁, 찐팁 이런 게 있나요? 정말 동료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그런 면세점에서 이건 꼭 사야 된다, 네. 이 나라 가면 꼭 사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저도 놀랐던 것이,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 메이크업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요즘 현직 승무원들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승무원들이 이제 기내에서 건조한 환경에서 항상 근무를 하고, 그런데 이제 승객분들이 보시기에는 항상 뭔가 완벽한 메이크업과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승무원들한테 뭐 제품을 좀 추천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일반 그 기업에서 마케팅을 하실 때 실제로 승무원이 사용하지 않는 제품인데도 승무원 추천템이라는 제목들을 다시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되게 궁금했습니다. 네. 진짜일까? 마케팅일까? 그래서 실제로 승무원들이 애용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요. 네, 요즘은 허위 가장 한 곳이 많으니까 네. 꼭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여러분들 중에서 좀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지금 어쨌든 얼추 지금 이게 중복되는 질문들이 있어서 네, 제가 답변을 좀 어느 정도 드린 것 같거든요. 그죠? 아, 요거는 조금 다른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승무원 활동하면서 주로 언제가 좀 가장 여유로운가요? 여유로운 시즌이 있을까요? 사실은 네. 네, 저희도 그런 시즌을 굉장히 바라고 근무를 합니다만, 제가 비행했을 당시에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일 만석이었어요. 네. 노선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미주 노선, 특히 중에서도 LA 같은 경우에는 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선은 정말 거의 뭐 90% 이상 매번 만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방학 기간에는 또 많은 분들이 여행도 가시고 뭐 어학연수라든지 유학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나 어린 승객들도 많이 탑승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좀 이 휴가가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분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쓰시기 때문에 특히 휴가철이라고 해서 더 바쁘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네, 늘상 여행객들이 요즘은 많이들 네,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항공권이 비싸지는 시즌이 네. 있고 조금 이렇게 저렴해지는 네. 시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방학 시즌이라든지 뭐 연말 연시 이렇게 휴일이 네, 많은 시즌에는 네, 탑승권 가격이 좀 올라가긴 하지만 네. 네, 뭐 이용객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항상 승객분들이 네, 많았던 걸로 네.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답니다. 네. 여유로운 시즌은 없다고 합니다. 다들 여행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이죠. 갈수록 점차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네. 여행을 한꺼번에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더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싶은데요. 네, 혹시 여러분 좀 질문 있으신가요? 나는 이거를 좀 물어보고 싶다. 네. 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손만 들어주시면. 지극히 네. 개인적인 질문도 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그 시력은 교정 시력으로 해서 1.0 이상을 요구를 해요. 아무래도 그 승객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근데 안경을 끼시면 아무래도 근무를 하면서 좀 승객과 굉장히 가까이에서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셔야 돼서 불편함이 많아요. 그래서 안경을 쓰는 것은 회사에서도 원하지 않고 그래서 렌즈를 착용하시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볼 때는 렌즈를 꼈었고 그 최종 면접까지 다 본 후에 급하게 라섹 수술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교정 시력으로 1.0 이상이면 네, 충분합니다. 네, 이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상관 준비할 때 메이크업도 배워야 되나요? 그 메이크업을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은 면접 때 그 전문 샵 헤어라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전문 샵에 가서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좀 미흡했어요. 머리도 전공한 학생들보다 많이 안 예뻤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못했었고 메이크업도 그냥 평소에 제가 하던 대로 이제 컬러만 승무원 비슷하게 따라서 인터넷에 저도 그때 한참 많이 검색을 해봤던 것 같아요. 승무원들이 사용하는 메이크업 제품 검색해서 그거를 사서 이렇게 그냥 혼자서 하고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면접관들은 실제로 이제 채용하고 난 이후의 모습까지 다 상상을 해서 지원자를 보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 전공자들도 많고 그렇죠. 또 전문 샵에서 그렇게 세팅을 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미흡하시다면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네, 그렇네요. 샵이 있네요, 여러분. 네. 왜 그 생각을 못했어요? 네. 워낙 다들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오시니까 네.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옆에 서서 이렇게 면접을 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막 결혼식이나 프로필을 네. 찍을 때만 샵에 가는 줄 알았지. 네. 그렇네요. 네.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승무원 면접뿐만 아니라 그죠? 일반 면접에서도 대부분 지원자들이 네.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 승무원 특유의 그 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샵에 가서 네. 한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렇네요. 아직 못하셔도 괜찮아요. 입사하시면 사실 승무원 교육 과정 안에 헤어하는 방법, 메이크업 하는 방법 뭐 다 배우거든요. 그럼 그게 2년간의 그 인턴 과정을 네. 하게 되네요. 첫 입사해서 네. 한 3개월 정도의 네. 그 교육 과정 안에 안전, 서비스, 그런 뭐 이미지 메이킹 네. 이 모든 교육을 다 받아요. 사실은 빠듯하긴 하죠. 그 네. 교육 기간이 승무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기간이긴 해요. 네. 3개월 안에 그 모든 업무를 배워서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느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머리를 하는데 출근 전에 1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전공한 친구들이 너무 부럽고 근데 점차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뭐 10분 만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사실 승무원에게 성과를 내야 하는 직업이 네.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급이 있잖아요. 이게 승진되는 기준은 있을까요? 네. 그래서 회사기 때문에 사내에서 어떤 그런 승진 자격 요건들을 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외부로 완전히 공개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승무원들은 그 기내에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을 해서 기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내가 뭐 영어, 그 일본어 뭐 방송 자격도 따고 중국어 방송 자격도 따고 중국어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외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인사고과 점수에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내에서 저희가 이제 다른 회사와 뭐 경쟁을 하진 않지만 평가는 항상 받고 있어요. 팀장님들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승객들께서 써주시는 그 칭송 레터가 있어요. 네. 만족, 고객 만족, 불만족 관련돼서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고객들로부터 칭송 레터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또 그런 서비스 점수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네.
기대 면세품 판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회사에서 아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면세품 판매를 좀 많이 한 팀에게는 또 조금의 뭐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기업보다는 좀 스트레스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승진을 하지 못하면 점차 이제 회사에서의 입지가 사라지게 되는, 그죠, 좀 위태로움을 많이 느끼시는데, 승무원들은 승진하지 않아도 비행근무를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연봉을 올리고 싶고 내가 내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어서 승진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지, 뭐 입사한 지 10년, 20년이 지나도 나는 그냥 승진하지 않고 일반 승무원이다 하더라도 비행근무를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만큼 여러모로 복지는 참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아까 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전문 자격을 얻고 한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 특유의 방송 억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연습을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요. 그 승무원 출신의 강사님들께 이제 교육을 받아서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해서 자격 취득한 사람은 이제 기내에서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느덧 저희가 그죠 일찍 시작했지만 9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네, 질문이 있으시면 네, 또, 손을 들어주시고 네, 네네. 뭐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없으시면 네, 저희가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남은 한 5분, 10분 동안만 딱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네, 네. 근데 아까 전에 키 제한 몇 분 정도 했었어요. 근데 예전에 키 제한이 있었어요. 아, 예전에 어릴 때 이제 항공공무원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 진칸에 넣으려면 아마 그 키가 요구될 것 같은데, 최소한의 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키 제한이 있던 시절에는 그 163cm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제한이 없어진 것이, 제 동기 중에도 163, 160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버헤드빈이라고 하는 말씀하신 승객들이 짐을 넣는 이쪽 공간에 160 정도여도 저희가 또 구두를 신고 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손이 닿는단 말이죠. 그리고 짐을 사실은 승무원들이 넣는 게 아니라 승객들이 본인의 짐을 넣으시는 거예요. 저희는 뭐 함부로 승객의 짐을 만지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이어서 꼭 여기 손이 안 닿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없어졌고, 외양사 같은 경우에는 키를 재진 않지만 아직까지 암리치라고 해서 팔을 뻗어서 그 공간에 손이 닿는지로 네, 키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항공사에서는 그것도 없고요. 지금 뭐 전혀 그런 제한이 없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학원에서 합격을 한 친구도 그 친구도 한 160 정도의 키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승무원에 아직 될 계획이 없지만 163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좀 슬플 뻔했거든요. 왜 슬픈지 모르겠는데, 네, 160 정도 되니까 이제 저 같은 정도의 키면은 가능성은 그래도 있는 거네요. 다행인 건. 제한이 없다라는 네. 것은, 그죠? 그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뭐 더 작으신 분들도, 160보다 더 작으신 분들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인재는 충분히 채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딱 정해져 있는 역량이나 인재상이 있다기보다는 좀 다각도로 좀 보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신감이나 다른 역량이 있으면 그게 훨씬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선호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외모가 많이 중요한지 그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저도 준비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뭐 대한항공 상이다, 뭐 아시아나 상이다, 뭐 특정 항공사에서 선호하는 얼굴 상이 있다. 근데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카더라 이야기하시는 부분. 대한항공의 승무원이 5,000명 이상인데요. 정말 다 다르게 생겼어요. 네. 키도 다 다르고요. 얼굴 이미지도 너무나 다 다르고요. 체형도 다 달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사에서는 오히려 다양한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의 시너지 효과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떤 나는 이 특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 라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궁금했거든요. 왜 우리가 승무원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단아하고 창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분이 걱정이 되는데 호감형인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잘 듣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마지막으로 뭐 나 정말 나 이거 안 하면 오늘 정말 아쉬울 것 같다 있으세요? 집에 가서 후회할 것 같다. 네, 후회할 것 같다. 용기를 내세요. 네. 오늘 너무 자세하게 세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예, 뭐 더 궁금한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참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그죠 쉬지 않고 답변해주셨거든요. 네, 다시 한번 네, 귀한 시간 내주신 강사님께 박수로 이 시간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